나 지민이랑 사귀지. 여보세요? 아이, 네? 나 지민이랑 사귀는 거 맞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아니, 진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팩트를 얘기해주면 돼. 지금 다 의심해서 나는 사귄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자꾸. 미쳤나 봐. 넌 알잖아. 그러니까 나래야! 선배님의 희망 상황을 말씀드려요? 아니면 미치겠네 진짜. 너는 안 돼. 사귀는 거를 너는 안 돼. 아니, 아니까 얘기해도 돼. 어, 너는 알고 있대. 형 아니야? 김지민이랑 사귄다고? 어, 김지민이랑 사귄다고. 고민인지? 준호 선배 혹시 지금 술 마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맨정신. 야 팩트를 얘기해줘야 돼 이제. 안 돼. 아니 준호 선배 잠깐 가까이 좀 와. 어 나래야. 이 정도면 정신병인데. 그러는 거예요. 나래야 팩트를 얘기해주라고. 나 무슨 미친놈 같잖아 지금. 야 아니, 누가 봐도 미친놈이지. 어 서로 미쳤나. 미친놈 아니야? 나 사귀잖아. 미친놈 아니야? 이 정도면 까도 되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 준호 선배랑 지민 언니랑 안 사겨요. 일로 와 너.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코미디언들하고 내가 진짜 일로 와. 야, 무슨 소리야? 너 일로 와. 야, 왜 뻥을 쳐? 너 일로 와. 큰 입으로 없나? 너 좀 돼요. 와, 나 환장하겠네 진짜. 와, 나 환장하겠네 진짜. 내가 굳이 왜 얘기해? 자긴다고? 얘 무슨. 아, 이건 병, 정신병이네. 병이 걸렸나. 또 왜 그래요? 근데 지민아, 진짜 그, 준호하고 네. 만나는 게 맞아? 외로웠나 봐요. 지민이가? 둘 다? 어, 맞다는 얘기네. 지민아. 왜 안 믿어? 아니, 그럼 우리가 진짜 네. 그냥 믿고 축하해줘도 되는 거야? 축하해주세요. 와, 야, 진짜잖아. 진짜네. 진짜네. 제가 부재해줬어요. 조랑아. 아, 대박. 조랑아. 아, 대박. 조랑아. 와, 대박. 조랑아, 이따 전화할게. 네. 와, 이 말이 돼? 파란색도 좋아하고, 네.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좋아합니다. 저 금이랑 은이랑 해주면 안 돼요? 금이랑 은이랑. 네. 저는 금보다 은이죠. 은이 어울리지. 네, 저는 금보다 아, 금 아니야. 딱 보니까 금이 아니야. 아니죠. 얼굴에 초록빛, 녹빛이 많이 올라. 우주인 같아, 우주인. 요다, 요다 같다, 외계인이, 요다 같다. 완전 요다야. 얼굴이 누렇게 떠요. 요다, 요다. 요다. 아니야. 야, 이거 꼴뚜기다, 꼴뚜기다. 아, 이건 있어. 야, 꼴뚜기 다 나왔다, 이거. 갈치다, 갈치. 갑오징어인가? 이거 갑오징어 아니에요? 요다래, 꼴뚜기 아니야. 꼴뚜기 아니야. 훨씬 작아. 훨씬 낫죠, 싱거. 그나마 낫다요. 그나마 낫다. 꼴뚜기가 두 개니까. 골드 실버는. 실버예요, 실버. 아, 제가 이제 좋아하고. 블루계요, 블루 좋아해요. 블루계열 되게 좋아해요. 블루 컬러 조금 화사한 노란색 아, 별로인 것 같은데. 얼굴 초록빛 되죠. 니은 얘기하지 마. 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좀. 아, 있어봐. 좀 여름에 쿨톤 올리니까. 아니에요. 이거 훨씬 낫네. 세수를 한 것처럼 굉장히 깨끗해 보이시죠. 아, 좋아요. 이런, 그러네. 제가 이런 색깔 좋아해요. 가을에 원피스. 아이, 지치가다, 지치게. 예,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에 쿨톤. 오! 요거. 싫어한다. 오, 좋아요. 선생님. 화사한 것도 괜찮고 네. 좀 선명한 것도 괜찮고. 괜찮아요. 블루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굉장히 아, 얘 원래 블루 좋아해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약간 까불이 같은 색깔이 좋아해요. 네. 그치? 우리 다양한 컬러들 조금 한 번 더 보면 네. 보시면 아, 밝은 걸 좋아해. 너무 쨍한 거 괜찮아. 살짝 톤 다운. 아니야. 정답이야. 아니 나 이거 싫어요. 이거 칙칙한 거 싫어. 아 선생님 싫어요. 야 왜 그래? 칙칙한 거 딱 잘 어울려. 아 칙칙한 거 딱 신색이라니까. 아유 싫어요. 무조건 찍어. 아 예예예. 예. 좋아요. 초록빛이 돌아요. 예. 얼굴 예? 초록빛. 아 초록빛 돌든 말든. 좋아요. 아 피곤해. 돌아다가 나가. 이랬더라. 이렇게 살짝. 아우 싫어요 선생님. 아우 칙칙한 거 싫어해요. 야 정답이 정해져 있어. 근데 받아들여. 선생님도 자기 얘기만 해. 깜짝 놀라. 블랙은 어떤가요 선생님? 블랙 되게 저 근데 사실... 블랙을 잘 안 입어요. 블랙이 블랙 좀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나 블랙 좋아해. 세련돼 보이는 블랙의 이미지가 세련돼 보이는 거지. 네. 유재석 씨가 섹시. 유재석 씨가? 아 얘가 아 얘가 세련된 건 아니네요. 블랙을 입어서 세련돼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블랙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세련된. 선생님 죄송한데 얼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얼굴 보시는 거죠? 아 선생님 보시는 거예요. 야 선생님 말이 좀 야 공유가 입었어 봐 블랙. 아 진짜 패턴
한번 살짝 볼게요. 제작님께서 또렷한 컬러가 왜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패턴이 있는 둥 마는 둥 은은하고 부드러운 거보다 약간 네. 그러니까. 선명하게 가니까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보이죠? 이목구비 또렷하게 나쁘지 않으시고 조금 더 대비감을. 체크 패턴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아, 이거 좋은데? 이게 진하게 낫네. 아, 좋은데? 대비감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셔서 네. 안경이 꼭 필수이신 분이에요. 안경이 필요해요. 안경 벗으면 안 되나요? 얼굴 얘기 하지 마요! 아, 선생님. 얼굴 얘기 계속 하시는데? 왜 자꾸 얼굴 얘기해요? 선생님 들어가서 웃어요. 안경 필수. 아, 나 정말. 우리 안경 한번 바꿔줘. 야, 너 안경 좀 바꿔라, 진짜. 근데 요거, 요런 거 괜찮아요. 봐봐, 봐봐. 안 괜찮아요. 아, 괜찮...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 저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니 좋아해서 그래. 아니 괜찮은데 이거. 이것만 쓰면 설국열차 아줌마 돼. 맞아요. 야 너 이게 제일 맞아요. 잘 어울린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 거예요. 맞아요. 어, 진짜 신기하네. 여보. 응? 어우 넓어. 맞어? 모셔 가지고 온 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나 애들 고기 애들 고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조용히 왔어. 이거 애들 고기 애들 고기. 부위별로 등심. 이거 애들 돈가스나 카레 이거 사오신 거예요? 아, 예, 그럼요. 찐당황이다, 지금. 그 돼지고기를 반 마리를 그냥 쿡쳐서 사왔어. 돼지고기를 반 마리를 그냥 쿡쳐서 사왔어. 이거 안심. 이게 다 얼마나치 이거? 아, 이거 얼마 안 해. 돼지 반 마리라서. 이거 이제 얼마 주신 거 사? 한 50만 원? 한 50만 원? 어머, 한 50만 원 안 찍혔어? 아니 냉장고에 자리가 없는데. 아 우리 먹을 거야. 아니 이거를 우리 셋이? 이거 아니겠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보고 그래서 쫙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부위들만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혹시 가게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게. 아이고. 알겠어. 쎄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혹시 가게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가게? 거기서 이제 손님들한테 맛있는 부위들을 파는 거지. 눈을 못 맞춘다 형. 이렇게 농담을 해요. 아, 저 농담을. 이건 목살. 아 정말 소년 같아. 아우. 앞다리 구이용, 오겹살 구이용. 이거는 합 가브리살, 갈매기살. 이건 찌개용. 아 고기가 너무 너무 신기해. 아니 여보 우리 제주도에서 이거 제주도에서 내가 이거 다 손으로 발린 거 알지? 냉장고에다 다 이거 그 상황이 똑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냉장고 자리가 없다니까 지금 냉장고 소고기 꽉 찼다니까.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근데 파채 이렇게 많아. 아 이거 파채는 오야. 내가 개발한 거 우리가 개발한 그 파절이 만들어서 한번 먹여 저 종혁이랑 먹여보려고. 거짓말 때만 더듬는 게. 네. 그러네 말을 더듬어. 아니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자고 한번. 그럼요. 자 내가 할게. 아. 자 윤크린의 킥인. 송소희 중에 송소희. 오 풀렸어요. 오 풀렸어요. 자 이현이. 이현이. 아. 잡았고. 어 붙었어요. 네, 송소희 걷어냅니다. 맞췄죠. 네. 자 최여진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안전하게 걷어내는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있는 그라운드 안에 있는 선수들이 오늘 표정이 사뭇 좀 편안하네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뭐 경기가 시즌 마무리 됐잖아요. 해는 줘도 돼. 오케이.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죽어, 죽어, 죽어.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 조혜려. 조혜려. 하지만 짧았어요. 윤태진 가로채나요? 윤태진. 자, 최여진에게 하지만 김보경 잘라냅니다. 와, 지금 좋아, 지금 좋아. 혜련, 생각보다 빨리 줘야 돼. 자, 윤태진의 킥인. 태진, 태진. 태진아, 또 줘, 줘. 태진아, 여기 줘. 주고받아도 돼, 주고받아. 주고받아도 돼, 주고받아. 일단 지명을 거쳐서 갑니다. 지명. 움찔움찔 하고요. 김보경. 대담한 플레이. 등지고. 예, 지명. 와, 등지는 거 보세요. 이야. 와, 이거. 네. 네.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좋아, 윤태진.
오케이. 좋아, 태진. 아, 윤태진! 윤태진! 양발잡이! 양발잡이에요! 오른발을 내주고 왼발을 때렸어요! 야, 윤태진 꿀맛을 보나요? 윤태진! 아, 역시 아나콘다의 세레모니! 자, 윤태진 올스타전에 와서 행복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민 감독.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전영민 감독. 정규리그에 볼 수 없는 하란 미소를 내 선수가 준 거거든요. 그렇죠. 와, 이게 웬일입니까? 양발 키퍼의 무서움을 여기서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각도가 애매했는데도 네. 다른 발을 활용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낸 아나콘다 출신 윤태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소원성 찬 것 같은데요, 지금? 삶의 95%는 사실 아기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육아나 아기 먼저인데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10년 정도 아기를 안 갖고 이제 아기를 가져야겠다 하니까 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바로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막 TV에 나오는 것처럼 두 줄이 뜨니까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나 보다 막 이랬는데 그때가 1월, 2월 이때쯤 임신이 돼서 8, 9주쯤에 이제 아기가 심장이 잘 안 뛰어가지고 아기를 잃어버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진짜요? 그래서 시험관하기를 그냥 하겠다고 해서 또 되게 힘든 시기를 거쳐서 시험관하기를 해서 사실 첫째 임신했을 때 발걸음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계속 40주 내내 집에 있었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혹시 잘못될까 봐. 그렇게 되면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과정을 겪었기 없겠다.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진짜 보물 같고 이런. 그래서 야 이런 얘기는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죠. 얘기지 않으면 상상도 못하는. 네. 옛말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자식을 보는 그런 눈이나 마음은 불구덩이에 그냥 뛰어들고 수영을 못해도 아이가 물에 빠지면 그냥 뛰어들어요. 맞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이렇게 사랑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몸도 마음도 지치긴 합니다. 그럼 사랑한다고 해서 육아가 어렵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짜 엄마 아빠들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키우고 싶은데 이걸로 인한 힘듦. 오늘 이거를 좀 위로하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그런 시간으로 네. 위로받는 힐링이 필요하긴 해요. 힐링. 새끼 있다. 새끼요? 여기. 마룻바닥 아래서 까만 뭔가가 움직인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마루 밑을 살펴보자. 저쪽에 있어요. 사람의 인기척이 몹시 당황한 듯 그대로 얼어붙어버린 녀석. 아니 그나저나 대체 왜 이런 폐허에 강아지가 있는 건지 의아하던 그때 저기도 있다. 또 강아지가 또 있다. 보아니 까만 몸에 사이즈가 엇비슷한 게 아마도 마루 밑 녀석과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같은데. 일로와. 괜찮아. 대체 왜 이런 곳에 새끼 강아지들이 있는 걸까? 혹시 이곳에 살던 주민이 키우던 개인 걸까? 아니 그렇다면 왜 빈집에 녀석들만 남겨진 걸까? 백구는 없는데? 백구 없어요? 응. 뭘로 간 거지? 감쪽같이 사라진 백구와 빈집에서 발견된 새끼 강아지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개집까지 이곳에서 개를 키웠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한 발 빠져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제작진이 자리를 비운 지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고 그제야 바깥 상황이 궁금한 듯 마루 밑에서 슬그머니 몸을 빼는 녀석. 아이고 많이 답답했죠. 어이구 그 모습에 저기 숨어있던 또 한 녀석도 모습을 드러낸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하면서 봐, 쟤 또 누구야? 어머, 새끼가 더 있었어. 아이고, 뭐야, 여기도? 아니, 대체 이게 다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거기에 뒤늦게 등장한 또 한 녀석까지. 세상, 새끼 강아지만 도합 다섯이다, 다섯. 이게 웬일이래? 아니, 그나저나 녀석들 놀잇감 하나 없는 폐가에서 버려진 물건을 장난감 삼아 노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아이고, 어쩐지 짠한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집 뒤편으로 향하는 녀석. 그러자
뒤이어 다른 녀석들도 삼삼오오 뒤를 따르기 시작하고 대체 어딜 가는 걸까 했더니 어! 저 녀석은 아까 사라졌던 백구! 아유 누가 경계심 많은 녀석 아니랄까 봐 제작진을 피해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모양. 아니 그나저나 녀석들 백구를 왜 이렇게 따라다닌 어? 설마 백구가 어미인가? 가만 이것도 뭔 소리? 어? 가만 있어봐. 집 담벼락 너머로 웬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마치 따라오라는 듯 새끼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백구. 녀석들이 단체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집 뒤편에 자리한 넓은 공터인데 어라? 쟨 또 누구래? 뛰노는 새끼들 옆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얼룩무늬 개 한 마리. 어 가만 있어봐 가만 그러고 보니 닮은 구석 하나 없는 백구를 어미처럼 따르는 까만 오형제가 어딘지 좀 이상하다 했더니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그러니까 요 백구가 엄마 그리고 화면 그렇지 예 얼룩이가 깜둥이 오형제의 아빠의 모양. 아이고 어쩜 이렇게 아빠 얼룩에 까만 털 유전자만 쏙 빼닮은 오형제가 나왔을까. 어 아이고 진짜 신기해.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미안.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작진의 존재를 눈치챈 얼룩이 깜짝 놀란 듯 황급히 자리를 피하더니 이내 어미 백구와 새끼들을 우르르 데리고 오형제들이 머물던 폐가로 사라져버리는데 아 철거를 앞둔 빈집을 떠나지 않는 백구 가족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너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 아니, 왜? 플루토, 저승의 신 하데스의 다른 이름이잖아. 잠깐만. 회 선배. 그놈 잡았다. 누구야? 아, 성환이한테 문자 보낸 휴대폰 주인. 편집 알바생인데. 이 친구 휴대폰 빌려서 보낸 거더라고. 지금 이 알바생하고 같이 있으니까 빨리 와. 가만히 있어 보자. 어? 거기. 그 다음 년. 이 여자 맞아요? 네. 플루토, 저승의 신 하데스의 다른 이름이잖아.